안녕하세요 문학동에 위치한 복층 현장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유방 타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거울 처리되어 있는 키큰장 3단짜리가 있고 하부 띄움 시공 플러스 조명 들어가져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저소음 삼연동 슬라이딩도어가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실과 주방은 헤링본마루로 되어 있고요 각 방들은 동일한 색상의 일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겠습니다. 왼쪽부터 작은 방두개 있고요. 거실, 그 다음에 안쪽에 안방, 그 다음 주방 있고 2층 올라가는 저 복층 계단, 그리고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이쪽 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두 개와 거실, 그리고 안방이 포베이 구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이 있고요. 작은 방 1번임에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LG 걸로 달려 있네요. 그리고 그레이 색깔 실크 벽지로 마무리되어 있고 그 밖에 특이점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방 1번보다는 조금 협소한 작은방 2번이고요 뒤쪽으로 막혀있는 건 없고 지금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생활 보호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개별 온도 조절 장치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헤링본 마루에 복도를 지나게 되면은 거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파월과 아트월 구분할 것 없이 화이트 재질의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간접 조명과 매립 등으로 시스템 에어컨 동일하게 LG 제품 들어가져 있고요. 거실에서 한번 주방을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방 천장은 지금 우물형 천장으로 간접 조명 플러스 다운라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일반 LED 등도 되어져 있네요. 위쪽으로 상부장 공간, 아래쪽으로 하부장 공간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 무릎 부분 들어가져 있고 아일랜드 식탁 밑쪽 부분으로도 한 켠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이트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쿠첸 걸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근데 옆에 이제 가스 밸브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가스 요리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 밑에도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배수처리와 구배 그리고 수전 이쪽에 한 켠에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먼저 시켜드리면서. 안쪽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적지는 않고요.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동일하게 있고 다용도실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실을 이쪽 공간으로도 활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그냥 세탁기를 올려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보일러실 별도로 없는데 나비엔 걸로 보일러 들어가져 있네요. 뒤쪽으로 창 크게 나져 있고. 안쪽으로 별도 분리형 공간처럼 드레스룸 공간이 가변 형태 느낌으로 따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뭐 부부 두분옷 넣으시기에는 공간은 적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대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욕조 딸려 있는 저 부부 욕실 되겠고요. 바닥 저 그레이 타일로 되어 있고. 벽면은 약간 텐바보드 타일로, 비앙코 무늬로,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빌트인 식으로 메리평 선반 들어가져 있고요. 욕조는 실키 욕조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음, 거울 달려있는 슬라이딩용 수납장과 그리고 LED 터치식 조명이 들어가져 있고요. 분위기에 맞춰서 사용 하시면 되고, 욕실 선반, 뭐그 밖에 특이점은 보이지 않네요. 나가볼게요. 다시 한번 거실 모습 보여드리면서 화장실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이고요. 이렇게 해바라기형, 샤워기, 수전. 뭐 특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복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계단, 평철단관 같은 건 따로 없는데 계단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불 들어와져 있고요. 소형견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중형견 이상부터는 혼자서 스스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여기가 이제 2층에 올라왔고요. 2층 거실이라고 칭할게요. 아까 제가 쟀을 때 4,400에 한6,900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양창형으로 해가지고 이 뒤쪽으로도 창이 이쪽으로 이제 테라스 나가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테라스는 양쪽. 어느 쪽으로든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확인을 해 볼게요. 천장 층고 참고하시고요. 컨센트 이쪽에 있고, 뒤쪽에 약간 가변 형태로 해가지고, 분리형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도 사이즈가가 4,400에 4,400 정사각형 구조를 띄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층에도 이렇게 보일러 틀수 있게끔 개별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요. 안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음, 환기할 수 있는 창이 조그맣게나마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추가적으로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이제 복층의 핵심이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안로 한번 제가 아예 음, 네 이런 식으로 통으로 되어 있네요. 오히려 나은네요. 네, 수납장식으로 별도로 저는 다 구분지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안쪽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혀있는 건 전혀 없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배수구는 이쪽 공간 여기와 저쪽에 예,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돼 있고, 기역자 형태로 빠져 있는데, 등이 저 앞쪽에 보이는 직부등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전구 색깔, 벽부등 하나 되어 있고, 수전은 이쪽에 하나 빠져 있어요. 콘센트는 제가 찾아봤는데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사이즈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더보기의 상세 설명 또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